기획해요, 기획. 방호, 방호. 대충 놓고. 화면 놓고. 기획을, 기획 컨텐츠를 시작해 보아요. 메모하려고 이제 화면을 녹화하면서 할 거예요. 기획안이 뻥안치고 한 300개는 있어요. 300개. 이래저래 뭐 옛날에 했던 거 뭐 버스킹 유란단 비긴 어게인 됐고, 맘스터치에서 했던 거 군대3가 그랬었고, 진호가 했던 거 맛집의 옆집, 쇼미더머니는 이제 소울 오브 코리안 이라는 걸로 뭘 했었고, 어쨌든 이게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게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끼면 다 똥되더라고요. 고인물은 썼고 어차피 누군가 할 테고 비슷하게 생각할 테니까 다들 제가 뭐 대단히 낫지 않다. 그래서 기획에 대한 베이스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, 마침 또 이게 계기는 홍익대학교 법학과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 겸사겸사 그들한테도 이제 알려드릴 바가 있을 테고, 그러려면 저도 괜찮은 거, 쓸만한 거 막 들으려고 해요. 막 그냥 막. 저는 뭐 TVN에서 8년 정도 PD를 했었고, 홍대 나와서 법학과 나와서 뭐 고시공부도 하다가 회사 들어가서 코미디 빅리그 막대문 영입신 등등 뭐 업소선언 명단 공개 등등 막 했어요. 제가 기획해서 했던 건 없어요. 사실 제가 메인 PD는 이제 물려받아서 명단 공개해서 했었고, 기획해서 이제 회사 안에서 TVN에서 기획을 해서 한 건 없죠. 온전히 제가 이제 메인으로 했을 때는 계속 그냥 그 팀 안에서 이제 뭐 어쩌다 어린이도 그렇고 명단 공개도 그렇고 뭐 그때그때 계속 이제 코너를 짜야 되고 섭외나 약간 이런 베이스에 있어서는 이제 기획을 하죠. 이거 무조건 촬영 10분만 하고 그대로 내보내야지. 자, 최근에 만든 건데 쓸 사람 쓰세요. 두 개 정도 던질게요. 술게임 연구소. 요새 막 술게임 많이 하죠.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있어요. 물론 이제 미국의 핑퐁게임이나 그냥 가지고 노는 약간 이런 건 있기는 한데,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재밌죠. 뭐 뱀사 안사 뭐 쥐를 잡자 뭐 이런 거 뭐 날리는 거, 그때그때 뭐 갑자기 손톱깎이 게임을 이렇게 개발해서 막 손톱을 누가 더 짧게 자르나 뭐 이런 거 술래기 땡꼬내기 할 수 있죠. 충분히 지형짐을 이용해서 뭐 실을 가지고 실로 몇 바퀴 끼냐 뭐 술자리에서 뭐 이런 거 소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술자리 문화죠. 제정신 아닌 해서 술게임 연구소. 친구들이랑 같이 술 자주 드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하세요. 호다닥 꾸준히 맨날 먹으면서 맨날 그냥 개발해서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에 판매하세요. 딱 소주, 그러면 이제 소주가 이제 더더욱 잘 나가겠죠. 술협찬 붙기 좋고 PPL 등등 해서 진짜 나쁘지 않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. 술게임 연구소 진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컨텐츠죠. 그래서 친구들 몇 명 모아놓고 대충 구성이랑 이런 거 정리해보면, 몇 분 남았어? 5분 남았으니까 빨리 호다닥. 출연 4-5명 두세 명도 상관없어요. 혼자 이제 촬영하거나 이렇게 핸드폰으로 지금 제가 찍듯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,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혼술 게임 뭐 이런 것도 개발이 되죠. 혼자서 뭐 이거를 한 방울을 넣으라, 인공 눈물을 한 방울 넣으라 그랬는데 두 방울 넣으면 이제 마시기,
한 방울 띡 하면 어 세이프. 자 다음 일단가 말려야 되는 거. 그냥 없잖아요. 술 게임 연구소 출연 네다섯 명. 술자리 장소 근데 출연 네 뭐야 뭐 촬영 일시 촬영 일시 뺄게 일시 뭐 간단히 촬영 분량 어떻게 찍을지 에피소드 내용 요 정도 에피소드 대충 짜면 MT 가서 하기 좋은 술 게임 늘 있던 거는 뻔하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컨텐츠를 잘 만드니까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. 에피소드 둘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하기 좋은 고3 졸업하고 하기 좋은 술 게임 책을 다 모아요. 수능 시험 다 끝나고 책을 다 모아.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돌려가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못 풀리면 먹고 못 풀리면 먹고 한 잔씩 우려서 수학의 정석 있다는 거 바로 카운트 정해놓고 문제 땅! 착! 한 다음에 못 먹으면 먹고 술 먹죠? 못 먹죠? 그래서 이제 술게임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술 뭐 걸려도 그냥 먹는데 어릴 땐 저도 워낙 못 먹었어가지고 뭐 한 서른 살까지는 술 진짜 한 반병도 못 먹어가지고 그랬던 거 뭐 이런 거 있어요. 에피소드 4개까지만 아씨 빨리 되는데 에피소드 03 나이 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안 좋아요. 뭐 허리 뚜두둑 몇 번 내나 이런 거 내기 어르신들 게임 허리 뚜두둑 몇 번 이런 거 뭐 갖다 놓고 마이크 같은 거 갖다 놓고 저기 뭐야 AR이 아니라 카메라 이거 뭐야 필요하죠 본다고 하는 거 카메라 뭐야 테스트 아니면 검사 하여간 뭐 그런 거 무슨 캠 같은 거 심판들 축구에서 심판들 보는 거 그래서 하면 되겠죠? 아예 재밌겠다. 자 다음 게임 다음 게임의 다음 컨텐츠 스타일 일기장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일기장을 이제 모으고 있어요. 저는 뭐 연예인이 아니니까 저 이런 걸로 그냥 파일럿으로 막 다 뿌릴 거예요. 대충 에피소드 4개 짜주고 스타의 일기장 출연 뭐 연예인 하면 좋고 셀럽이나 이거는 일반인들 하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출연 연예인 셀럽 뭐 인플루언서 등등 MC 한 명 있겠죠? MC 한 명이 있어야 돼요. 있어야지 이제 뭔가 이게 왜 됐는지 뭐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MC 땡땡땡 분량 촬영 대충 연예인 뭐 굵직하게 한다고 하면은 유튜브로 한다고 하면 한 시간 정도 찍겠죠? 유튜브 한 시간 RT는 분량이에요. RT 그러니까 업로드를 하는 그런 분량 릴리즈 RT라고 카운트 했을 때 유튜브 촬영 한 시간 하고 이제 업로드 분량은 2분 나왔네 빨리 RT 한 20분 나오겠죠? 자 내용 에피소드 제가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에요. 제가 덱상은 안 되고 빡빡이 뭐 제가 김계란이에요. 김계란의 세모습 생활일기 김계란은 왜 이렇게 됐나 인천 동막초등학교 4학년 5번 3번 김영훈 96년 12월 13일 컴퓨터 바이러스의 날 오늘은 13일의 금요일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리는 날이다. 나는 바이러스가 무엇 때문에 걸리는지 대충 안다. 똑똑했네요. 그래서 PD가 됐었나봐요. 그때도 가고 하여간 죄송합니다. 31일의 금요일이나 매 24, 26일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는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이 PC통신을 이용하여 가끔씩은 컴퓨터를 쉬게 하려고 바이러스를 걸리게 하는 것 같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. 순수했나봐요.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키지 못했다. 우와 착했네요. 난 바이러스 걸리는 날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네요. 자 에피소드 2 마지막이에요. CD 오늘은 엄마가 내일 CD를 사주신다고 했다. 그래서 나는 졸랐다. 엄마 오늘 사면 안 돼요. 나는 계속 졸랐다. 그 전에 내가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졸라서 사게 되었는데도 나는 계속 졸랐다. 그래서 엄마가 허락
해서 누나는 아쉬웠다.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일기장을 모으는 거죠. 일단 썼던 이제 연예인들이나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MG가 있고 아 그럼 너는 이렇게 살아왔겠구나. 너는 뭐 MBTI가 있구나. 구성은 이제 또 따로 이제 짜서 이제 할 수 있겠죠. 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세요. 안녕.